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연속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음은 시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 유명한 말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해의 첫날에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사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제사가 인간의 자연적인 종교 본능에서 생겨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생겨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인류 최초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고 또 모세율법에도 이 제사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 의식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제 정석입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다고 밝히고 있는 본문과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기록이 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은 이 믿음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는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정했기 때문에 아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올한해 우리가 이제 이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문하고 계시는지 함께 성경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채물은 받으셨으나 하고 기록이 되었어요. 이 본장은 범죄한 인간의 후손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 사건이 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근친 살인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 살인 사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알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 요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진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 의해 가지고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세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셋이라고 지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셋,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의 첫째 아들, 바로 이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 우리 이제 성경에는 가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인이라고 그래. 카인. 카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니까 어둠, 야 아들을 얻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뭐라서 우리가 등남하였다 그랬습니다. 등남, 등남이 뭡니까? 어들 이제 어들득자에다가 산에 남자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 그랬. 어 아, 등남을 축하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등남하셨으니 아들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제 딸을 얻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등녀라 그러겠죠. 등녀에 <laughs> 등녀라는 얘기는 잘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등남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 더 그리고 이제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 그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거, 얻었다. 혹은 소유. 소유는 뭡니까? 이거는 내 소유야. 이거는, 이, 이, 이 살은 저 사람의 소유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소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재산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아담의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나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 자, 이 하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허무.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그 아벨. 이 아벨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잘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내이두 사람이 세월이 흘러 가지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두 사람이 자기들이 지은 그 피땀을요.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동생 재물은 안 받고 형제물만 받았다고 하면, 조금 좀 형의 입장으로서는 좀 체면이 설수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형의 재물은 완전히 묵사발이 되고,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형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서운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이 훗날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그 죽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 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만 받아 주셨다 해서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누굴 주이 자기 하나님이 그 받아주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근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아 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의 질, 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의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아벨을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가 바친 재물을 받음으로 그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가인은 농산 사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은 당연히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제사에 보면은 소재, 곡식으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소재라고 그러거든, 소재. 그 제사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자기가 치는 그양 중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벨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리고 곡식에는 피가 없고 곡식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얻은 이 열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벨과 가인이 제사에 있어 차이점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가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이 곡식과 또 아벨이 드린 이양 이거는 결국은 무슨 차이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았을까요? 받아 주시고 안 받아 주시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잘 보면은요.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드린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벨도 받았습니까?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알고는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양은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 드린다고 하지 제물을 드렸는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그렇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으로 드렸는데 가인도 안 받아주시고 가인이 드린 곡식도 이 재물, 재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물이 아닌 이 양이 아닌 곡식으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믿음으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아벨이, 만약에 믿음으로 아벨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문제라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인격적으로 오히려 구원 받은 사람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인격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학식도 많고 또 돈도 많고 또뭐 사회에 잘 나가고 이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그런데 믿은 어떤 성도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말뭐 얼굴도 형편없어. 그리고 또뭐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건 볼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500원을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넣었다. 하나님이 받아야 안받아요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차이라고 지금. 그게 성경이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가인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면 정성껏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사람 우리가 보금전할 때 들었잖아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아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가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또한 이 아벨이 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받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같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은 그가 드린 제물이 곡식이든 양이든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 다 그러나 이제 올라온 사실은 그들이 바친 이 제물의 차이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 피흘림이 있는 제사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모두 속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1차적으로,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다른 치마를 해입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에덴동산 나무 사이로 동산 가운데 이 나무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숨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덴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우리가 이 동산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 싸움이 나고 그들은 이제 아주 그냥 처음에 그냥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짝 지어줬을 때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뭐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이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인 이뭐 아담은 이제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저 저 하와를 나에게 만들어서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따먹안 먹었을 텐데 저저 저 저 데려다가 주는 바람에 저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보고 먹으라고, 뭐안 먹으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먹으라고 먹으라 해서 내가 할수 없이 먹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짐승을 희생시킨 것을 그들은 이 아담하와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 같이 이게 그 후손인 이제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이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담 이 가인과 아벨도 자기 부모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부모의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속죄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벨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연락,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가 없는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장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자, 1장 11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무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뀐 겁니다. 예배. 예배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많고 아름다운 찬양, 유창한 기도,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지금이 원주교회가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얘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개인 예배와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와 사회에서와 교회. 그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만 그냥 내가 얌전하게 그냥 한 시간 딱 예배를 그냥 겸손하게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냐. 천만의 말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이떡 그리고 이잔 이것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한 시간 딱 드리고 그냥 딱 그냥 없어져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내가 기왕의 원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거기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형제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교회를 떠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배운다고 기웃거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믿음입니다. 구원.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에 따르게 되면이 믿음의 태도에 이 믿음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한 구원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